안녕하세요. 맨파워비뇨기과 민영기입니다. 자, 우선 조루증의 원인에 따른 과연 치료가 가능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조루증의 원인은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루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과거에는 이제 정신성적인 측면을 중요시했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말초신경계의 신경생물학적인 측면,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도 바로 이러한 요소의 의학적,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 또는 중재적 약물 투여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조루증의 원인에 따른 치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루증도 나타나는 그 양상에 따라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이제 정신, 감정적 측면에서 흥분에 의해서 조루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부류는 말초신경계 감각에 의해서 굉장히 감각이 민감해서 조루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힘없이 그냥 사정이 일어나는 크게 이런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꼭 치료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선택의 폭은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정적 요소에 의해서 흥분이 잘 되는 경우에는 우리 중추신경계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해서 효과를 내는 그런 경구 약물 제제를 먼저 선호를 하는 경향이 높고요. 두 번째로 말초신경계의 어떤 감각 자극에 민감해서 조루증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중재적 시술, 예를 들면 귀도 약물 주입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경차단술 등을 통해서 치료를 증상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충분한 발기강직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기 유발제나 발기 주사제 이런 것들을 먼저 사용해서 그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적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유형에 따라서 충분히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원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낙심을 하고 어떤 불치병이라고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증상들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원인을 밝혀내고 그 치료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 치료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내원을 꺼리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증상 치료가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